지금 이 차의 상태를 보니까 약 50% 정도 마모된 것으로 보이네. 네, 저는 내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의 내외장 관리는 무척 공들여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만 자동차 소모품의 관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작은 소모품이지만 소홀한 관리로 인해서 우리의 평온한 일상이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동차는 바퀴가 회전하는 구동력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감속시키고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브레이크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브레이크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소모품인 브레이크 패드의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패드의 상태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레이크 패드가 교체 시기가 되었을 때 생기는 증상과 또 브레이크 패드의 교체 시기를 누구나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주행을 아주 빠른 속도로 하다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만약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아찔할까? 평소 조금만 신경 써서 관리하는 방법만 알았더라도 이런 큰 사고의 위험을 막을 수가 있었을 텐데 말이야. 그럼 브레이크 패드가 교체 시기가 되었을 때 보내오는 신호는 어떤 증상이 있는지 알아볼까? 첫 번째로 브레이크는 바퀴 축과 연결된 디스크 판을 헤드가 눌러서 마찰의 힘으로 제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브레이크에 장착된 인디케이터가 디스크와 맞닿아 끽끽하는 금속 마찰음이 생기고 두 번째로 페달을 밟았을 때 제동 반응이 느리거나 밀리는 느낌이 들고 세 번째로 드드득하고 끊어지는 느낌 등이 생긴다며 빨리 패드를 점검하고 교체해줄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런데 점검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모르는 것 같아서 브레이크 패드 를 누구나 쉽게 체크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두 가지 정도 알려줄게. 첫 번째, 볼펜을 활용. 여기 보는 것처럼 브레이크 패드는 금속 플레이트와 마모제가 같이 붙어있는 형태인데 새 제품의 마모제의 두께가 보통 1cm 정도가 되고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할수록 마모제가 마모되면서 플레이트와 마모제는 조금씩 디스크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지. 여기 휠의 안쪽을 보면 캘리퍼가 있는데 여기 홈으로 브레이크 패드에 플레이트가 보이는데 일반 볼펜에 눌러주는 부분이 보통 7 내지 8mm 정도 되고 이 눌러주는 부분을 볼펜의 흰색 부분을 걸치게 해서 홈에 넣어보았을 때 완전하게 눌려 딸깍 소리가 나면 브레이크 패드가 거의 새것인 상태이고 눌리는 정도가 적어질수록 마모가 된 것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스마트폰 활용. 이렇게 자동차 휠의 공간이 여유가 있을 때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활용해서 패드의 상태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휠의 안쪽이 어둡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후레쉬 기능을 설정해서 휠의 안쪽으로 스마트폰을 넣어서 직접 브레이크 패드의 상태를 촬영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지. 지금 이 차의 상태를 보니까 약 50% 정도 마모된 것으로 보이네. 어때 동튜브?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방법을 이용하면 쉽게 셀프 관리가 될 수 있겠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브레이크 패드는 1만 킬로미터에 한 번씩 점검과 3만 킬로 정도의 교체를 권장하고 있지만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보신 방법 참고하시고 가끔씩 체크를 해주시면 걱정 없이 안전하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